황자님을 매실 하인은 두고 갈 테니 나래가 끝나는 대로 지체 말고 신주로 돌아오세요. 황자님은 우리 강씨 가문의 양자임을 잊지 마시고 모쪼록 폐하게 가문의 면을 잘 세워주세요. 양자라. 난 여태 내가 볼모인 줄 알았는데. 황궁에선 칼을 갖고 계실 수가. 저 타고 가실 말을 준비할지요. 돌아가지 않아. 돌아가지 않아. 다신 볼모가 되어 신주로 돌아가지 않아. 드디어 깨나셨네요. 아직 통증이 심한 게냐? 나 많이 다친 건가요? 말도 마세요. 어찌나 세게 넘어지시던지 머리가 터진 줄 알았습니다. 부인께서는 얼마나 걱정을 하셨게요? 혜수야. 저기 왜 자꾸 혜수라고? 제 이름은 고아진인데요. 뭐? 왜 날 혜수니 아가씨니 그렇게 부르시는 건지 모르겠... 아! 맞다, 나 죽었지.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뻔하신 거죠. 죽은 게 아니에요?
꿈이 아니야. 죽은 것도 아니면 여긴 어디야? 수야! 수야! 의원을 부르어라. 어서. 예. 야, 여기 어디예요? 아, 아니, 다녀. 나 누구예요? 동 기억이 나질 않니? 네 이름은 혜수다. 혜수. 난 네 6천 언니 명희야. 혜수? 내가 혜수라고? 설마 나 지금 남의 몸에 들어온 거야? 잘 떠올려봐라. 날 잘 봐. 네가 있는 곳은 송악이야. 여긴 태아의 8째 아드님 왕옥 황자님의 사가야. 송악이면 고려어요? 아, 고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고려? 생각이 나느냐? 그래, 그 고려다. 그럼 지금 왕이 누군데요? 황제폐한 이 나라 고려를 건국하신 분이시지. 고려를 건국한 황제면 설마 태조왕건이요? 오늘 정유님의 조반을 먹인 새입니다. 채 한 입을 삼키기도 전에 일이 되었지요. 정륜께선 입맛이 없어 끼니를 거른 게 철운이었습니다. 왜들 잠잠한가? 정인을 죽이려던 자를 당장 잡아들이라. 일의 발단부터 따져야지. 범인만 잡는다고 무에 달라지겠습니까? 좌승왕식년, 하고자 하는 말이 뭐요? 정륜이 정륜답긴 합니까? 팔관에서는 외국 사신들에게 인사를 받다 말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저 전쟁터가 아니면 이름난 온천이나 다닐 뿐이니 정윤에게 불치의 병이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여 신왕식념 폐하께 고합니다. 제1황자 무를 정윤에서 폐하시고 새로운 정윤을 세우시길 간청드립니다. 너희의 생각도 그러하냐? 말해보라. 지금의 정윤이 아닌 너희 중 누가 그 자리에 올릴지.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배하. 저희 중 누구도 정윤을 대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합니다, 폐하.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합니다. 말씀을 거두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폐하. 사천공봉. 신 최지몽, 여러 황자님과 대신들에게 하늘의 뜻을 구합니다. 정윤 왕무의별은 하늘의 황실 자미궁 북극 오성 중에 첫 번째 별로 그 빛이 날로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하의 헌원궁과 더불어 빛날 때 고려의 구군이 더욱 강해지니 정윤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지요. 이 땅에 고려가 세워진 지 24해. 일황자 왕무는 나와 더불어 숱한 전쟁을 치르고 건국의 기초를 다졌다. 사천공봉, 이번 나라에선 정윤이 방상실을 맡을 것이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 예, 폐하.
정인의 운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쩜 그리 명주리긴지. 경계심만 길러준 꼴이 됐어요. 김상궁입니다. 내가 아무도 들이지 말랬다 해라. 내치 왕자님께서는 이태만에 오신 겁니다. 되도록 만나시오. 내 심히 몸이 안 좋아. 누구라고 감히 황후의 호수를 방해할까? 어머님. 황후께서는 심한 곧불로 잠드셨습니다. 차후에 다시 오시면 어떨지요? 그때 난 죽은 거야. 내가 들어앉은 이 해수란 아이도 물에 빠져 죽은 걸 테고. 그럼 난 고아진인 걸까? 아님 해수인 걸까? 어쩌다 고려까지 거슬러 와서 이 아이 몸에 들었는진 몰라도 좋게 생각하자. 난 기회를 얻은 거야. 죽지 않고 다시 살 기회. 억세게 운 좋은 거라니까? 그래. 그러니까 들키지 말고 잘 버텨야 돼. 버티면 내가 해수가 아닌 거 금세 티날 텐데 어떡해. 아가씨. 수야, 나와서 얘기를 좀 해보자. 제발 나와라. 응? 아가씨 문 좀 열어보세요. 네. 저 밖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 거야?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고려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데. 고려를 세운 사람은 태조 왕건. 태조 다음은. 태조 다음은. 정말 왜 이러십니까? 광종? 부인! 부인! 무슨 일이냐? 수아가씨가요? 해수가? 물에 빠져 한 시즌 넘게 나오지 못했어요. 위원 말론 숨이 멎었던 듯 싶다고. 그럼 수가 죽었단 말입니까? 죽다 사셨죠. 그래서인지 기억을 몽땅 잊으셔서 이름조차 모르십니다. 저러다 나쁜 생각이라도 품을까 걱정입니다. 수야, 겁내지 마라. 내가 널 이리 데려왔으니 끝까지 도와줄 것이다. 당신이 날 데려왔다고? 이렇게 피한다고 달라질 것 없다. 힘내야지.